안녕하세요. 저는 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. 네, 오늘도 제가 맛집을 찾아서 왔는데요. 사실 방금 식당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카페에서 커피 좀 마시다가 사람 좀 줄어들면 그때쯤 들어가려고요. 네, 지금 커피숍으로 왔는데 예전에 그 영문 이름 소피 알죠? 소피 그 타이파 빌리지 갔던 친구 있잖아요. 그 친구가 이 주변에 살아가지고 같이 밥 먹자고 불렀어요. 안녕하세요. 소피 아니고 소피예요. 소피. 아 소피가 아니야? 안녕. 안녕하세요. 여기로 들어가. 여기로. 안녕. 아니.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. 그때 타이파 빌리지 가고 진짜 처음 본 거예요. 여기는 저희 집 앞 토카라는 커피숍이에요. 되게 인기가 많아요. 여기 근데 외국인밖에 없어요. 마카오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. 옆에 우리가 가려는 식당은 마카오 사람밖에 없고 참 특이한 곳이에요. 보여줄게요. 잠깐. 네, 지금 저희가 밖으로 나왔는데 바로 옆에 여기 헤이린 카페. 헤이린 카페 들어가 볼게요. 시간이 지금 3시인데도 식당이 꽉 찼어요. 와,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는지 한번 먹어볼게요. 그러니까 기대를 해봅니다. 네, 지금 두 가지가 나왔는데 우리가 총 4개를 시켰어요. 팥! 팥 음료죠? 연유인가? 연유프림인가? 제가 팥유를 되게 좋아해요. 저도요! 그래가지고, 아, 그래요? 또 시킨 게 제가 있는 거기서 가려야 이게 나오나? 오빠, 떼박지? 오빠, 이거 굵직다. 누가 보면 카레 좋아하는 줄 알겠어. 밥 많이 먹게 생겼나봐. 맛있겠다. 향이 너무 좋아. 음식이 다 나왔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맛있겠다. 자, 뭐 먼저 먹어볼까? 저는 국물 있는 것부터 일단은 국물? 오케이. 다시 한번 보여주면 엄마 야, 오, 조심조심. 걸쭉하네요. 냄새 좋아? 고기 냄새 나요. 고기 육수 냄새. 매콤해. 그 맛 아니에요? 매운 카레. 매운 카레 맛. 나. 고기는 달달해요. 되게 달달하고 부드럽네. 향신료 맛은 전혀 없다, 그치? 우리 입맛에 좀 맞죠, 그래도? 일단은 비린내가 안 나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 이걸 먹어볼게요. 잠깐만요. 네, 더 먹고? 너무 맛있어? 이거는 근데 살도 안 주고. 아, 잘려있네. 잘려있네. 괜찮다. 센스가 있네요. 여기. 센스가 있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딱 봐도 엄청 부드럽게 생겼어. 어때, 괜찮아? 네, 맛있어. 이것도 카레긴 카레인데 약간 버터가 들어간 카레 같아. 치즈 카레네. 오, 내 취향 저격. 이거는 약간 계란밥인가? 어, 진짜 맛있는데? 강황 향이 나요. 어, 근데 소스가 진짜 맛있다, 이거. 소스가 약간 달짠 치즈. 근데 이 집은 제일 유명한 게 이거라고 했어. 이거는 처음 향부터가 숯불고기 그런 향이 나요. 숯불고기, 어. 맛있다. 근데 소스가 진짜 맛있다, 이거. 그만 먹고 요거 좀 먹어보죠. 며칠 굶은 것 같아. 너무 잘 먹어. 맛있다. 제일 유명하다는 이름도 모를 이 음식이 어떤 맛일지 한번. 색깔도 예뻐요. 오, 냄새 죽인다, 진짜. 이거. 뭔가 불고기. 오빠. 이거네. 맛탱. 와, 이거는 진짜 놀랄 맛이다. 이건 진짜 한국인들이 엄청 100% 다 좋아할 것 같아요. 너무 맛있는데 이거? 계란이랑 좀 먹어보자. 반숙이네요, 계란이도. 잘 이거 버무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좀 조용해져서 맛있다. 계란과 함께 먹으면 또 어떤 맛이 날지. 자, 건배. 건배. 진짜 맛있다. 맛있다. 근데 나 좀 궁금한 게 있어. 이거 왜 준 거야? 이게 이거랑 세트거든요?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? 지금 아, 이게 열려있네. 근데 좀 이상한데 뭔가? 근데 같이 줬잖아요. 이렇게 만들었는데 먹어보죠 뭐.
같아. 이건 마카오식인 거죠? 빵에다가 넣어가지고. 어때요? 응? 맛있어요? 어? 이건 아니야. 그냥 그냥 먹는 게 나은 거 같아. 이거 왜 준 거야 이거? 너 먹을래? 아주 맛이 없진 않아. 아주 맛이 없진 않은데 이건 아니야. 왜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어. 이거는 마카오 사람들만 먹는 걸로. 내가 보기에는 이거랑 이거랑 한 세트로 해놔야 될 것 같아요. 카레는 맛있어가지고 카레는 좀 올려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맛있네요. 이거 넣어가지고 요거 카레를 넣으니까 진짜 맛있다. 우리 아직 이것도 안 먹어봤어. 절반이 팥이야, 절반. 어때? 왜? 여기에다가 얼음 갈린 거 넣으면 진짜 팥빙수. 아 그래? 우유가 연유 섞인 우유인 것 같아요. 먹어봐요. 팥 자체도 달달해서 그런지 몰라도 팥빙수를 음료화 시켜가지고 만든 그런 맛이에요. 더울 때 이런 거 먹고 하는 거 좋을 것 같아. 팥빙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음료 추천합니다. 이거 오빠도 간접키스인가? 낯더러워 그렇게. 왜 이러실까? 이분? 연예인이니까 더 혼날까 봐. 혼날까 봐? 만인들의 질투를 받을까 봐 진짜 숨어 계실 수 있어요. 숨어 계신 분 빨리 나오세요.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거 같아요. 맞아요. 자 그러면 우리 언니 좀 먹여줄래요? 음료는 빼고 그 음식... 음료 왜 빼는데요? 알겠어. 음료까지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뭐가 제일 괜찮은지 한번 뽑아주세요. 4등 뒤에서부터. 저는 개인적으로 4등 이거? 왜 4등이에요? 저는 밥 먹을 때 국물 있는 거를 달달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. 이게. 이건 좀 목이 많이 맥힐 것 같아요. 그리고 소스는 맛있는데 밥이 또 한국인들 밥이 좀 중요하잖아요. 강황 맛이 너무 많이 나서 고기도 괜찮은데 소스 괜찮고. 오케이 그럼 3등 음료 포함해서 3등 3등? 음료가 음식을 이겼어요. 자 2등 요거죠. 카레국 고기 비린내가 좀 덜 나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1위는 정해졌네요. 이거 진짜 적극 추천. 진짜 맛있어.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정해볼게요. 자 저는 4등. 나는 솔직히 이건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맛있다고 생각해도 음식을 이기기는 좀 약간 그렇지 않나 해서 이걸 4등. 자 그리고 3등 나도 요거. 그리고 카레 이거는 진짜 카레를 좋아하는 사람이 진짜 좋아할 거고 카레 플러스 이 소고기가 진짜 부드러워요. 근데 여기 고기가 다 부드러워. 카레에다가 이 부드러운 소고기를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 거 같아. 근데 나 먹을 거 좀 남겨두면서 먹으세요.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좀 약간 압도적으로 1위라고 해야 되나? 죽여줘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맛있어요. 이거는 아 그만 좀 먹어. 나 근데 진짜 뻥만 치고 이거 두 숟갈 먹은 거 알아? 나 진짜 이거 두 숟갈 먹었거든요? 근데 거의 없어요 지금. 맛있어. 지금 다 뺏기기 전에 빨리 이거 촬영 끝내고 저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얘가 다 먹을 것 같아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제가 여기 근처에 사는데 항상 볼 때마다 줄이 길어서 갈 엄두가 안 났어요. 솔직히 여기 살면서 한국 음식을 주로 많이 먹었어. 입맛이 안 맞아가지고. 네, 왜냐면은 고기 비린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비린내를 좀 많이 싫어해가지고 가려 먹었는데 여기 음식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가격도 저렴하고. 맞아. 가격 말 안 했네. 중요한 거를. 이 음식들이 다 얼마냐면 평균 가격 43원. 우리나라 돈으로 6,000원이에요. 6,000원. 우리나라 요즘에는 김밥 청국가도 된장찌개, 김치찌개가 막 6,000원, 7,000원 하지 않아요?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막 소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 막 이런 세트를 먹었는데도 요리 하나에 6,000원밖에 안 해요. 진짜 저렴하고 맛은 또 죽여주고. 그리고 이거는 3,000원. 근데 팥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맛있고. 그래서 이렇게 먹어봤자 얼마 나오지가 않아요. 다른 메뉴도 보니까 대략 전부 다 5,000원에서 6,000원 정도. 그래서 진짜 여기는 푸짐하게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다음에 마카오실 기회 되시면 여기 제가 밑에 주소 남길 테니까 드시러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존맛탱. 이거는 신의 한 수. 존맛탱. 네, 밖에 그림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그림 보고 시키면 될 것 같아요. 자, 왜 이래요? 네 그럼 오늘 다간만 식당을 찍어봤고요. 네. 다음에 또 맛있는 마카오 현지 식당을 가보도록 할게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. 좋아.